인사이트, 김한솔 기자 등호 오징어 게임에서 새벽녘을 맡아 글로벌 스타가 된 정호연이 미국 최대의 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. 16일, 현지 시간, 미국 유력 연예 매체 데드라인은 정호연이 CAA,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. 미국의 4대 에이전시 중 하나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를 비롯해 마고, 로비, 브래드 피트, 메릴 스트립, 라이언 고슬링, 행크스, 조지 클루니, 윌 스미스 등 할리우드 톱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다. 뿐만 아니라 비욘세, 카디비, 도자켓, 해리 스타일스, 저스틴 비버, 케이티 페리, 레이디 가가, 머라이어 캐리, 노라 존스, 라디오 헤드, 샘 스미스 등 팝스타들도 다수 소속되어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앤 스포츠 에이전시다. 매체에 따르면 다수의 에이전시들이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을 비롯해 출연 배우들과 접촉하려 시도하고 있다. 그 중에서 정우연이 미국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은 첫 번째 배우가 됐다. 모델 출신인 정우연은 첫 데뷔작인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지 보름 만에 인스타 팔로워 40만에서 1천만이 됐으며 현재는 2,3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. 오징어 게임은 공개 이후 28일 만에 전 세계에서 16억 5천 분 동안 시청됐다. 이는 무려 18만 2천 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.